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그리고 은퇴 후에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준 전 유엔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세바시에도 나와주셨었는데 네. 또 오늘 또 초대석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네, 38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시고 예,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경희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어느 대학에서도 좀 강의를 하고 그 밖에는 대부분 그 시민사회, 네. NGO 관련 활동을 하는데요. NGO 관련 활동 여러 개 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장애인과 관련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바시 녹화할 때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여쭤봤더니 그 일 그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예. 또 굉장히 더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뭐 유엔 대사 때도 많이 바쁘셨습니다만 이제 교수 생활도 하시고 또 NGO 관련 일도 많이 하시고 어떠신가요? 바쁘긴 한데 이제 바쁜 일의 성격이 좀 다르고요. 과거와 예, 과거에는 예. 이제 국가를 위한 일을 하고 또 뭐랄까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네. 이제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긴 하지만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예. 좋게 얘기하면 자유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캠퍼스에서 교수로서 또 활동은 거의 처음 하시는 건데 네. 젊은 학생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예, 예. 결국 뭐 제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얻은 지식 같은 네. 것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게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우리 대사님의 경험이 귀한 이유가 또 한국인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도 하셨고 네. 또 대사님 때문에 또 유엔에 관심 갖게 된 학생들, 청소년도 많아졌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에 만나시기도 하실 텐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네. 유엔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뭐 유엔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네. 그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화 시대에 그건 너무 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 과거보다 취업도 어렵고 네. 여러 가지 그 진로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모색 이런 거는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예.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그런 학생들에게 또 꿈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오준 대사님 하면 유엔 대사 시절에 또 유엔 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연설로 큰 화제를 모으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반기문 총장님 이후에 제일 유명한 외교관이 되신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또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When we first came to the Council 2 years ago, one of the first issues we tackled was the DPRK's missile and nuclear issues. Our term on the Council started and is ending with the North Korean issue. This must be just a coincidence. But I a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because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Even though we never hear from them, even though by now the pain of separation has become
a cold fact of life. We know that they are there, just a few hundred kilometers away from where we live. We cannot 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We only hope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did the right th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s as the rest of us. Thank you. 네, 제 정상 지금 봐도 네. 정말 감동적인데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세상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연설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다만 그때는 제가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되고 네. 또 우리로서는 오래간만에 하는 안보리 이사국의 마지막 회의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우리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하는 점을 이제 다른 나라 외교관들에게 얘기하려고 전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네. 그것을 아마 국내에서도 많이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영상 보시고 대사님께 직접 연락 번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네. 예. 저도 다시 한번 봐도 뭐랄까요 어떠한 그 문제의식이 깊이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셨고 또 인권 문제는 고민을 담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죠. 또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저희 세대는 대개 그렇지만 예. 어릴 적에 뭐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장인 이런 분들도 저는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저 주변의 분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그런 면이 새삼스럽게 부각됐다고 할까 예. 기억됐다고 할까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이후에 굉장히 그 SNS에도 친구 신청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원래는 제 페이스북 친구가 700명이었는데 예. 하도 신청을 많이 하셔서 그냥 한국 사람이면은 다 받아주기로 해서 네. 금방 한 두 달 만에 5,000명이 됐죠. 예. 예. 지금도 페이스북 계정을 활발히 좀 하고 계신 듯한 네. 같은데 아무튼 이제 요즘 북한 인권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북핵 문제도 계속 얘기가 돼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두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네.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네. 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핵무기 같은 무기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없죠. 예. 핵무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군사적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나라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나라들과 북한이 전쟁을 하려는 건 아닐 텐데 우리 남한은 핵무기가 없고 일본도 핵무기가 없는데 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이제 결국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와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권을 무리하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자연히 인권 문제가 생기죠. 네. 주민들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삶이 나아지는 대신에 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예. 그렇게 되면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인권 탄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것이 연계되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핵 문제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인도적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적인 지원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네. 것이 원칙이고 예.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인도적
인도주의의 그 기원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적십자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전쟁 중에도 설사 적국의 군인이더라도 다쳐서 신음하고 있으면은 가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인도주의적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중에도 그렇게 하는데 북한이 지금 정책을 잘못 써서 유엔 제재를 받고 있지만 예. 그렇다고 주민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다만 그 인도적인 지원이 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은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엔에서도 그 점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예.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지원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퍼주기 논란이다. 네. 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만 대사님 네.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건 좀 따로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뭐 쌀이나 비료를 지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 국제사회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인도적 지원은 아니죠. 예.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인도적 위기, 즉 홍수가 났다든지 네. 재난이 났다든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다든지 예. 이럴 때 해주는 지원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을 분리해서 엄밀하게 네.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실 즈음에 책 한 권을 내셨습니다. 네. 생각하는 미카를 위하여. 네. 예. 그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그 책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 북한 인권에 관한 연설을 보고 듣고 네. 저에게 연락을 해주신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에게 또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 개인적인 질문도 하거나 이런 예.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제가 다 답을 하느니 차라리 책을 쓰는 게 낫겠다. 너무 많이 요청이 들어오니까. 예, 책을 썼죠. 예. 그래서 그 책에는 제가 그런 주로 젊은 세대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오늘날의 세계와 이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 네. 또는 우리 나라가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삶의 그 흐름을 제가 복귀해서 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제가 거친 그 삶의 흐름이 결국은 우리 세대가 거친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리매김하고 앞날을 생각해봐야 되는지 이런 제 생각을 좀 공유한다는 뜻에 썼습니다. 예, 저도 그 책을 참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 그 내용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대사님은 그 도움을 요구하는 손이 오면 그 내치지 않는다 네. 이런 철학을 쓰신 적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 갖게 되셨습니까? 저에게 뻗어온 손은 반드시 잡는다. 그렇죠. 이제 제가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저 사람마다 이제 살아가는데 뭐 철학이 다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살아가면서 누가 저를 만나자든지 네. 누가 저에게 뭐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분이 어떤 뜻이든 간에 저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네. 또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해서 했을 테니까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제 삶의 원칙입니다. 예, 친절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대한민국 외교관 하면 네. 정말 엘리트 코스이고 예. 또 왠지 좀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좀 대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동이 되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 마음은 어떤 그 어린 시절 삶의 영향인가 아니면 어떤 성정이었다 교육의 영향이다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그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는 네. 시간이 걸렸죠. 네.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나는 앞으로 크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의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네. 또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어렵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저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예.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넓혀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다
인류의 한 사람이고 네. 세계의 시민이고 그냥 우리가 자기를 좁게 생각하면 내가 서울 사람인데 예.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서부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가 한민족인데 네. 거기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 우리가 인류의 한 부분이구나 네. 인류가 인류 전체로서 이 지구에서 생존해 나가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38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사님께 뻗어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않으셨었는데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외교관으로서는 네. 저는 이제 제가 UN 관련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다자 외교. 그래서 역시 제일 기억나는 일은 1991년에 네.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했을 때 네. 그때는 저는 외교관 생활 시작한 지 한 10년이 조금 넘은 젊은 외교관이었지만 예.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웠고요. 예, 예. 그 후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UN 가입할 때부터 저는 아 이제 언제 우리가 남북한이 따로따로 유엔 회원국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의 회원국으로 합쳐질 수 있을까 네.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았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때는 제 퇴직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내가 퇴직하기 전에 우리 남북한이 한 나라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결국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회사 근무한 지 한 15년 됐는데 예, 예. 금방 지나가는군요, 대사님.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예. 예. 저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은퇴하시고 요즘 이제 장애인 인권 대사로 활동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네. 자, 장애인 관련 활동에 어떻게 나서게 되셨는지. 네.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계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적인 네. 계기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1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신 동안 계속 대학 교수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아주 급성의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네.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병인이 평일에는 있었지만 주말에는 제가 이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네. 주말에는 제가 간병을 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파킨슨병이라는 게 신체는 굉장히 부자유스럽지만 정신은 멀쩡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도 바쁘셔서 TV를 안 보시는 분이거든요. 드라마도 안 보시고. 네. 그런데 거의 하루 종일 TV 앞에 계신 거예요. 달리 할 일이 없으시니까. 예. 거의 하루 종일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를 틀어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말하자면 측은하고 어머님의 입장에서 생각이 돼서 예. 주말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온갖 군데를 다 다녔죠. 서울에 그러니까 식당, 네, 뭐 네. 극장, 교회, 무슨 유원지 이런 데 어머님이 가보고 싶으실 만한 데는 다 돌아다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휠체어를 탄 사람의 시각에서 3년 동안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 어디를 갈 때든 예. 저기는 휠체어가 갈 수 있을까?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휠체어가 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6년, 17년 전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장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공적으로는 제가 UN 대사를 할 때 네.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그 의장을 2년간 했는데 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이제 2006년에 만들어진 그 UN의 인권 협약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장애인 권리에서는 중요한 협약이고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서는 그런 국제적인 장애 인권을 위한 담론과 네. 우리 국내의 장애 개화를 조금이라도 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대사님. 예. 그래서 어떤 국제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도 장애인 인권 문제 관심을 가지셨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몸으로 체험을 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걸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현실을 또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애인 인권. 우리는요. 장애인의 복지랄까 장애인의 혜택이랄까 이런 거는 비교적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아, 장애인 네. 복지법도 잘 돼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 장애인의 인권, 인권이라는 건 사회적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사회 전체가 그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가장 앞선 나라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약간의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복지는 잘 돼 있지만 네. 그 접근이라는 것은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네. 뭐 문화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모든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회적 접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사회 전체가 그런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누구나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예, 예. 거기가 편리하니까 장애인들은 다 거기로 가라. 그러면 그건 사회적 접근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우리가 가는 곳, 예. 우리가 가는 그 이용하는 시설들을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접근성을 높여야죠.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네네. 시각장애인도 거기에 가면 불편하지 않게 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예. 사실 저도 미국에 잠깐 생활했습니다만 네. 그 미국 사회에는 어떤 장애인들이 버스를 탄다거나 네. 대중교통에 학교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었다. 네네. 그런 그분들 중심으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멀지 않았나. 뭐 잘 된 네. 것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개혁이 필요하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잘 된 부분과 아직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예.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 가 보시면은 길에 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 예, 예. 그 어떤 분들은 왜 선진국에 장애인이 더 많냐 이러시던데 그게 아니고 선진국은 장애인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눈에 띄고 그렇죠. 후진국도 선진국에 못지않게 장애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예. 보이지 않는 거죠. 네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찾아온 곳이 대사님이 부회장직을 맡고 계신 네. 사랑의 달팽이라는 곳입니다. 청각장애인 후원단체인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신 건가요? 사랑의 달팽이는 그 인공 달팽이관, 네. 인공 와우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코클리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이, 이런 의료 기술이 1980년대에 네. 개발됐습니다. 예.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이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으면 일종의 임플란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뇌를 통해서 신호음을 듣고 소리에 준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특히 어릴 때는 그렇게 해주면 말을 할 수 있죠. 아하.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말을 못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기술이고요. 네. 또 중요한 시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달팽이는 여태까지 한 600명 정도에게 이러한 시술을 지원해줬고 지금 현재 한 매년 100명 정도를 네.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힘을 합친 후에 조금 더 말하자면 포괄적인 청각장애인 지원 활동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즉 어떤 분들은 그런 시술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수화로 생활하며 살아야 되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예, 그렇군요. 대사님 오셔서 굉장히 우리 사랑의 달팽이 식구들은 좋아하시겠네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 사랑의 달팽이를 상징하는 네. 그런 예. 모양이 되겠죠, 그죠? 네. 이, 예. 이 단체의 심벌입니다. 예. 달팽이를 형상화했죠. 달팽이를 형상화했고 예. 또 하트 모양으로 네. 이렇게 돼 있는 사랑의 달팽이 기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해오셨고 무엇보다 또 여러 단체 활동하시면서 연주 활동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 연주는 이제 제가 젊었을 때부터 드럼 연주가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런 밴드를 하고 나서는 드럼을 연주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요즘은 뭐 각종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활동이 많고 또 제가 UN 대사를 할 때는 UN 대사들끼리 그런 음악 밴드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도 거기서도 이제 연주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아마추어 음악 활동인데 조금 불필요하게 알려진 게 아닌가 저는. 드럼을 잘 치시더군요, 대사님. 저는 그러니까 악기 할 줄 아는 건 드럼밖에 없는 거죠. 예. 실제로 이렇게 부회장이라고 하면
그게 좀 축사 정도 하고 그게 가시는 분들인데 대개는 그러신데 그 또 연주도 하시는 거 보면 또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의 달팽이 행사에서 제가 드럼을 연주한 적은 없고요. 예, 예. 또 다른 어떤 장애 주간 보호 센터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곳에서 하는 숙련 모임에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연주를 했었죠. 얼마 전에. 예, 그렇군요. 또 조만간 사랑의 달팽이 식구들에게도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엔 오준 전 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인권, 또 북한 인권 등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던 것. 또 우리 대사님이 크리스찬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네. 또 신앙적인 요인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네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네. 그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가 그런 자기가 자라나신 네. 나자렛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유태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이 온 이야기, 이방인들에게 네.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이런 걸 얘기했더니 유태인들이 예수를 쫓아냈다 교회에서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네, 네. 저는 그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특히 제가 자주 읽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타고날 때부터 누구나 그 유태인들만을 우리가 탓할 수가 없고 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네. 의식에 의해서 네. 또는 이렇게 예수 말씀과 같은 종교에 의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네.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여러 가지 생활에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함께하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예.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크리스찬으로서 네. 그래서 또한 그러한 가치들을 이 땅에서 또 실현하기 위해서 또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또 크리스찬 청년들이 굉장히 그 관심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또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도 우리 대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원래 그전에는 북한에 더 기독교가 더 융성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는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도 초기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북한 출신 분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궁극적으로는 그런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외교관으로서 또 국가를 위해서 살아온 삶 큰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장애인 인권 대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또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네, 뭐 인권 대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제가 하는 누구나 뭐 어떤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을 때는 또 새로운 중점을 가지고 네.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든 결국은 우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주 길게 인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 결국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 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인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 거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부싯돌로 불을 만드는 법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불을 만들면서 살았다면 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인류는 다시 불을 만드는 법을 발견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계속 세대마다 새로이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네. 자기 주변의 사람, 자기 자식, 자기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하면 불을 만들 수 있어 하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싯돌뿐 아니라 더 발전된 방법으로
우리가 불을 만들고 인류가 문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과 공유하는 게 인간을 동물과 차별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네. 문명 발전의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30년이 넘게 외교부에 생활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얻은 경험과 제가 깨달은 것을 나름대로 남들과 공유하는 게 제가 남은 살아있는 동안 쓸모있을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38년의 귀한 외교관으로서의 경험 네. 그리고 국제사회 리더로서 활약하셨던 그 경험들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크리스찬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우리 오준 대사님에서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을까 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있으면 짧게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글쎄요. 기도 제목이라면은 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2018년 새해를 맞아서 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바라보실 때 세계를 바라보실 때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네. 또 더 유능한 후학들 또 많이 네. 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